여러분 이어한 운동선수가 어떤 운동선수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이런 말을 했던 걸 제가 기억이 나서 적어놓은 게 있는데, 하루 쉬면 내가 알고, 그러니까 운동에 관한 얘기죠. 운동선수니까 프로 운동선수예요.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가족이 알고, 3일 쉬면 남들, 상대편 선수들이 안다. 이렇게 말을 한이 운동선수의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디모데에게 운동을 위하여, 경기를 위하여 육체를 단련하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닌 이 운동 경기 하나도 이렇게 하루만 쉬어도 내가 알 만큼, 그죠? 운동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근육 조금 만들려고 막 수개월을 운동을 해도 한뭐 일주일 정도만 먹고 운동 안 하면 막그 근육 조금 만들 때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뭐그 근육이 사라지는 건 한순간이죠. 이 육체의 단련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말씀 읽기 훈련, 기도 훈련, 또 이제 5주 동안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훈련하는 훈련, 또 이제 여러분들끼리 생각해서 이 제자 이 아니, 전도 모임에서 하는 훈련, 이 모든 것들은 쉬는 순간 따라잡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7장씩 읽다가 오늘 하루 안 읽어서 14장 됐고, 그 다음날 하루 안 읽어서 21장 됐고 이러면 그거에 눌리지 말고 그냥 그날 당일 성경부터 읽으세요. 막꼭 그런 사람들이 막 사도행전 1장부터 21장까지 밀려놓고서는 막 1장부터 시작할 엄두가 안 나서 21장까지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오늘 성경 분량 7장을 또 읽고 훈련하고, 그러고 나서 더 시간을 내서 앞장까지 읽으면 뭐 너무 귀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하루하루의 훈련을 전심 전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뭐죠? 요한 여기 카메라 1번으로 바꿔주세요. 네. 오늘은 이제 우리 ADTS 두 번째 시간, 통성 기도,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좀 말씀을 나누고, 또 지난주처럼 한 시간 동안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방에 뭐 통역이 됐든, 뭐 아니면 이제 다른 목사님들 모시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섬기든, 아니면 제가 컨퍼런스 참석가로 다른 나라에 가든 가면요, 전 세계적으로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코리안 스타일 기도라는 단어가 진짜 뭐 그냥 고유 명사 같이 사용됩니다. 그것이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뭐 Let's pray, 뭐 Korean style prayer, 뭐 한국 스타일, 한국인 스타일로 기도합시다라고 서양 사람들이든 외국 사람들이든 말한다는 거는 다 알아요,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 그게 뭐냐면 뜨겁게 다 함께 한순간에 한 목소리를,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주야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뜨겁게 모두 다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순간에 소리 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게 이제 월드 클래스 기도가 됐어요, 여러분. 이 최한 목사님이 제가 미국 유학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맨날 매년 컨퍼런스 하시면서 이제 막 한국 사람들이 막 주여 3차 오기도 합시다, 뭐 주여 1차 오기도 합시다, 뭐 주여 이러고 막 이게 뜨겁게 기도하는 게 너무 이제 보기 좋으셨던 거야. 미국 가서 그거를 해보시려고, 제가 이제 유학 당시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최한 목사님 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한 목사님 이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런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가 있는데,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누구도 침묵하지 않고 큰 소리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다. 근데 시작할 때 주여를 외친다. 그래서 주여의 뜻이 뭐냐, 로드다, 로드. 그죠? 로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로드를 세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랬더니 일단 이 발음부터가 별로 좋지 않아. 주여 하는 거 이제 딱야 이게 되잖아요. 로드, 로드, 로드. 이세 번이 일반 발음이 안 좋아. 그죠? 그래서 첫주 시도를 했는데 엄청 안 좋았어요. 막 사람들이 너무 어색해하고 막 로드로 하려니까 잘안 되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최영호 선생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내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 주여 해봐라.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이 다 주여 해가지고 이제 주여로 삼창을 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만큼 이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한 나라거든요, 한국이야, 한국. 정말 이 기도는 한국이란 나라를 진짜 업사이드 다운, 완전
완전히 다른 나라로 바꿔버리는 그죠? 한국전쟁 이후로 UN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극빈한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 한국이었는데 이제 뭐 어떤 나라에 뒤지지 않는 그 이 나라로 변모시킨 그 뒤에는 뭐 여러 뭐 경제학자들이나 누구나 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뭐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뭐 그 새마을 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뭐 아니면 한국 민족들의 근면 성실함 때문이다. 뭐 한국 민족의 애국심 때문이다. 별의별 뭐 이유들을 다 될 수 있고 그것도 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 뒤에 가장 강력하게 이 한국이란 나라를 바꿔놓은 힘은 기도의 힘에 있었고 이 한국의 진짜 그 한이라 그러잖아요. 한국인들의 한, 영어로 표현 안 된다는 그 단어, 그죠? 그 한이라는 이 한국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아픔과 슬픔을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승화시킴으로써, cry out함으로써 주님께 정말 문자 그대로 부르짖으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도 자연스럽게 어떤 수련회나 뭐 아니면 교회에서도 이제 막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누가 말하지 않아도 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기도가 당연한 기도인 것처럼 샤우팅 기도가 당연한 기도인 것처럼 그러한 문화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종종 저의 이제 이 목회자 세대, 그러니까 임지훈 목사님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이승재 목사님이라든지 이제 저의 세대들 뭐 저희가 사회학적으로는 밀레니얼 세대에 간당간당 들어갑니다. MG라고 하잖아요. 그 밀레니얼 세대에 저희 세대가 들어가지만 여러 면에서 저희는 이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이렇게 겹쳐지는 시즌에 이 성장한 세대다 보니까 지금 30대 후반, 뭐 중후반, 40대 초반 저희는 이렇게 약간 좀 X세대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예요. 밀레니얼 세대의 어떤 특징들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X세대의 색깔이 더 짙은 그래서 조직 문화에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 면에서 그런 목사님들이랑 만나서 얘기할 때 서로 동의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세대가 이 30대 중후반, 또 40대 초반 요 세대가 이 5년 언저리에 있는 이 세대가 약간 한국의 그 부흥의 끝자락에 그 부흥의 혜택을 누리며 성장한 세대가 아닐까. 우리 박지영 집사님은 아마 그거에 동의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뭐랄까 이 당연히 여전히 교회 문화 안에 스며들어와 있었던 그 기도의 문화, 금식의 문화, 철야의 문화, 막 정말 이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는 문화, 뭐 교회만 가면 언제나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셨고, 우리를 막 혼내가면서 때려가면서 막 청년부 안에서 헌신하게 우리를 막 몰아붙이는 도전하는 그러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계셨고. 좋은 의미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정말 우리를 막 거룩하게 쪼아주는 형 누나들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장했고 뭐 정말 뭐 지영 집사님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뭐 주일이면 뭐 해 떨어지기 전에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주일 오전 예배 오면 뭐 맷부 예배 뭐 청년부 예배 뭐 그리고 끝나면 형들이랑 놀러 가고 뭐 교제하고 또 끝나서 또 뭐 하고 뭐 그냥 밤 10시 11시 돼야 시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뭐 셀 모임 몸 모임 그런 어떤 이 부흥의 이 여전히 불꽃이 남아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이 부흥의 이 뭐라 그럴까요? 연기가 남아 있는 이 남아 있는 이 뜨거운 재들이 남아 있는 그런 시절을 자라났던 게 우리가 아닌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 집사님과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막 20년, 25년 이렇게 차이 나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세대만 하더라도 이런 뭐랄까 기도의 힘 그리고 기도의 문화 그냥 뭐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고 뭐 기도 안 하면 혼나는 거고 뭐 기도 안 하면 뭐 진짜 막 쥐어박기도 하고 이러한 문화 안에서 성장하지 않은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와 임지훈 목사님이 더콜 사역을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책임 마치 우리가 이러한 문화 안에서 성장하고 이 유업을 경험했던 세대가 만약 우리가 우리 뒤에 오는 20대 청년들 또 10대 청소년들에게 이 유업을 물려주지 않으면 마치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 같은 이 유업을 끊어지게 하는 세대가 되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이 거룩한 두려움 안에서
이 더콜 사역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5년 동안 여기 송도에서 멀지 않은 국제 캠퍼스 안에서 이제 대학생 친구들 한 5, 60명, 60, 70명 아이들과 이렇게 예배하고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해봐도 기도를 왜 꼭 굳이 크게 해야 되나? 왜 맨날 목사님은 소리를 지르라고 하나? 어저께 목사님은 맨날 막 크게 막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 이런 질문들을 해요. 뭐 하나님 귀를 먹었나? 뭐 크게 기도 안 하면 뭐 의미가 없는 기도인가? 이런 질문들. 이번 5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한 시간 동안은 소리를 데시벨을 낮추지 말라고.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가? 왜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에서 무슨 능력이 있는가? 이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신앙 훈련, 제가 성장해온 시간을 뒤돌아보면 저에게 가장 복된 훈련, 그리고 저의 이 신앙의 열정을 가장 뜨겁게 이끌어온 훈련이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뭐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통성기도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게 가장 최우선이었어요. 어떤 훈련보다. 뭐 여러 가지 훈련, 저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것처럼 저도 다 그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들한테 훈련 받고 자랐어요. 뭐 성경 뭐 몇 장씩 읽어라, 뭐 일주일에 금, 제가 여러분한테 금식은 지금 요구 안 했잖아요. 뭐냐? 저는 뭐 일주일에 며칠 금식해라, 뭐 셀 모임 해라, 뭐 해라. 저도 다 훈련 받고 자랐어요. 근데 그 모든 훈련들을 뒤돌아봤을 때 저의 삶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을 부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깊이 나를 데려가고 그리고 나의 삶의 열정을 유지하게 한 두 가지 훈련을 꼽으면 하나는 가장 1등은 통성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냥 꾸준히 성경 읽기. 아무 느낌이 없어도, 아무 감정이 없어도, 아무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도 성경 읽으면, 놓치면 그건 큰일 나는 일. 요 두 가지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바닷가 갔다 오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어떤 걸 그럼 제가 나눌 것 같으세요? 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왜 읽어야 되냐,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이제 부르짖는 기도예요. 근데 이 통성기도, 소리내서 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나누기 전에 가장 먼저 전제로 깔고 가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를 소리내지 않고 묵상기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꼭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되나? 꼭 샤우팅하고 크라이 아웃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일단 기본 전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어떤 기도가 옳은 기도가 맞는 기도냐는 절대 기도의 스타일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 기도만이 옳은 기도다, 묵상으로 기도하고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 틀린 기도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여러분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어떤 스타일, 기도에 하는 방법이 옳은 기도냐 틀린 기도냐를 판가름 짓지는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이든 어떤 스타일이든, 예를 들어서 밥소르기 목사님은 부르짖어 기도 못하는데 뭐 기도 못하시는 분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스타일이나 기도의 모양과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에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계시로 할 거, 하나님과의 교감이죠. 소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 땅에 선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있고 교감이 있고 교통함이 있느냐, 이것이 기도의 옳은 기도냐 그렇지 않느냐의 핵심이지 어떤 스타일로 기도하느냐 어떤 형태로 기도하느냐가 그것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내 입술에서 실제적으로 소리가 퍼져나가고 내가 실제적으로 입을 열어 소리를 내는 이 통성 기도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에 이점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해본 기도원 원장님이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하신 기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식으로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실행하는 실천하는 그러한 제자들로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짧게 다섯 가지의
것을 볼 거예요. 다섯 가지 포인트를 볼 거예요. 이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한 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가?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의 선포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십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선포는 창조의 능력 그 자체이고 생명 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 선포하시면 창조되는 거고 생명이 부여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에는 그 선포 자체에,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 신인 우상,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우상이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우상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스스로 고린도전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 글을 통해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선포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 선포, 소리를 발하여 말을 선포하는 것, 이것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이 능력을 말을 통해 창조하고 말을 통해 이 소리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을 부여하는 이 능력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됐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질문해야죠. 우리의 말이 창조를 한다고요? 우리의 선포가 뭘 창조하죠? 에덴 동산에서 보면요, 인류 타락 전 인간에게 주셨던 이 말과 선포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부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들 아담이 그냥 하나님이 다 창조한 다음에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아담이 얘를 다 보면서 너는 호랑이란 이름이 좋겠다. 호랑이같이 생겼어. 너 호랑이야. 너 생긴 거 보니까 좀 코끼리같이 생겼다. 네 이름은 코끼리로 하자 하고 그냥 별명 붙이듯이 그냥 이름을 붙인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물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그 창조의 완성을 누구와 함께 동행하신 거냐? 동역하신 거냐?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이 이 사자라는 그땐 이름이 없었죠. 이 앞에 갈기를 가진 이 생물을 만드셨을 때 이 생물을 향한 어떤 정체성을 주셨을까? 어떤 부르심을 주셨을까? 이 동물은 이 땅에서 뭘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동물인가?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사자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사자야, 너의 정체성은 동물의 왕으로 살아가는 거다. 너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유다의 사자를 예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땅에 드러내야 된다. 네 이름은 사자다 라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순간 사자의 정체성, 사자의 부르심, 사자의 성향, 사자의 성품, 사자의 능력, 사자의 특징이 그 안에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게 말의 능력이에요. 그게 선포의 능력이에요. 원래 인간에게 허락하신 능력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우리가 선포할 때 바로 우리는 그 소리를 통하여 실제적인 능력을 풀어내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돌파의 능력, 기적의 능력,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뭔가 이 우리 자체 우리 소리 우리 혀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제는 회복되어 우리 안에 회복된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능력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뭐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소리는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잠언 성경 곳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우리의 말이 생명을 선포하는 말이 될 수 있고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의 혀로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네요. 구원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 예수 영접할 때도 소리내서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죠? 나를 따라 기도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숭구리당당 숭구리 이런 주문이 아니라고요. 이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친구 집에 갈 때마다 어딜 갈 때마다 축복을 선포하세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깨어진 어떤 관계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것 기도할 때 말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부르짖는 것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의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소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꼭 말을 만들어서 선포하지 않아도 소리 그 자체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요. 계시록 4장 5장을 보면 이제 이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Come up here.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의 방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그 주님의 보좌 주변이요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소리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다라고 그러고 계시록 4장 8절과 11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끊임없이 노래소리를 내고 있고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로운 노래를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많은 천사의 음성들이 있다라고 그러고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피조물들이 소리를 내며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라. 여러분 천국은 진짜 시끄러운 곳입니다. 이 잘못된 이미지들을 거두셔야 돼요. 막 천국 이런 막 이러면서 막 되게 고요하고 거룩하고 막 그 막 하얀 빛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엄청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럽습니다. 번개 소리, 우레 소리, 만만이요 천천히다 그랬잖아요. 1억 명이 넘는 천사들이 시끄럽게 내는 소리, 24장로의 소리, 피조물들의 소리. 하나님은요 시끄러운 걸 좋아하세요. 소리가 하나님이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두신다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2편 3절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백성들의 찬송 소리, 노래 소리 가운데에. 이거 원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습이 진짜인 거예요. 계시록에서 24장로, 내 생물, 피조물, 천사들의 노래와 찬양과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외치는 그 소리 가운데 본인의 보좌를 두셨잖아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의 찬양 소리, 교회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 백성들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 그곳 가운데 내가 임재하겠다. 그곳 가운데 내가 내 보좌를 두겠다. 그래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결국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우리 안에 막 무슨 에너지파가 나와가지고 막 영적인 능력이 나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끝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질병도 끝나는 거고 귀신도 끝나는 거고 두려움도 끝나는 거고 돌파되는 거고 치유되는 거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 찬양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나의 소리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사사기, 시편, 마가복음 이곳저곳에서 주님은 백성들의 cry out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죠? 출애굽기 때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모세야 가라. 그죠? 사사기에서도 백성들이 죄를 짓고 각자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공격해 나올 때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잖아요. 그러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cry out 예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께 구원해달라는 우리의 외침인 거예요.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우리의 외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내고 소리를 지를 때 그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노래를 만들어낼 때 소리를 만들어낼 때 사울에게 영향력 끼치던 악령이 떠나가고 역대하 20장에서는 여호사밧의 군대는 찬양대가 앞장서서 소리를 발할 때 악기를 연주하고 소리를 낼 때 나팔을 불 때 주님이 그의 영적인 군대를 보내서 복병으로 직접 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들과 예수님과 사도들도 복음서에서 곳곳을 다니면서 직접 말로 선포로 귀신들을 꾸짖어서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소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번째 포인트인데 다른 것 다 내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 꼭 뭐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핑계를 댈 수 있다고 해도 이 세 번째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이 세 번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소리 내서 기도해야 돼요. 뭘 것 같으세요? 맞아요. 성경이 명령합니다. 그렇게. 그냥 명령이니까 우린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47편, 시편 32편, 33편, 35편, 65편, 66편, 71편, 81편, 95편, 98편, 100편, 105편, 145편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시편 47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나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소리질러라. 하나님께 외쳐라. 이사야서 12장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음성적 표현이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건 나의 입술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이 과부의 비유는 예수님이 믿음을 가르치는 장입니다.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음, 소리내어 주님께 구함, 우리의 부르짖음, cry out, 소리치는 거, 주여! 소리치는 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징표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자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고,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소리내고 부르짖는 기도의 이 뭐랄까 축복, 이점은 뭐냐면 내 혼, 내 생각과 감정을 우리의 영에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나 기도해야지 하고 앉아가지고 막 집에서는 막 주야 이런 소리 질러 기도하기 좀 어렵잖아요. 막 밑에 뭐 막 층간소음도 요즘 막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뭐 아니면 막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방에서 자고 있는 주무시고 계시는데 내가 주야 이러면서 막 기도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집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아 뭐 성경 읽어야겠다 기도 해야겠다 우선 이제 앉아가지고 주님 이러면서 기도해요. 아니 뭐 그냥 소리 안 내고 기도해요.
그냥 입 다물고 이제 성경 읽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꼭 기도하려고 앉으면 나의 긴 손톱이 보여. 아, 손톱을 잘라야 될 것 같아. 꼭 성경 읽으려고 앉으면 평소에 하지도 않던 뭔가가 더 하고 싶어. 막 방 청소를 해야 될 것만 같아. 막 뭔가 그 냉장고를 정리해야 될 것만 같아. 알죠, 뭔지? 막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잡생각 나고,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은 막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던 막 일들이 막 갑자기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침묵기도, 묵상기도, 아니면 소리를 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흐름대로 내가 흘러가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그죠? 누구나 경험해봤어요. 이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서 선포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부르짖고 cry out 하는 의미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나의 혼을 향해, 나의 영혼을 향해 명하는 겁니다. 시편 이곳저곳에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막 나의 영혼아 이렇게 부르짖는 부분이 있어요. 나의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나의 영혼아 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혼을 우리는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소리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 하나님께 정렬되도록,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 이 말씀에 정렬되도록 우리가 소리를 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는 훈련할 때 이 일곱 장 읽을 때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집중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방금 내가 분명히 한 다섯 줄 읽었는데 다섯 줄 앞에 있는 내용이 뭔지 기억 안 나고 그런 적 많으시죠? 분명히 내가 12장, 13장 읽었는데 12장 내용이 뭐였더라? 갑자기 이러고. 눈으로는 읽고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아무 뜻이 안 들어오고, 그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직접 소리를 내서 읽는 겁니다. 통독하는 거예요. 통독. 소리를 내서. 그러면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이 이 말씀에 정렬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 하면은 저도 종종 쓰는 방법인데, 요즘 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성경 이 오디오 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틀어놓고 그것으로 듣고 그것에 따라 내가 읽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사로잡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는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생각했을 때 옳은 일을 해라. 네 감정에, 네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옳다고 느껴지는 대로 살아라 라고 말해요. 그거 거절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통치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는, 어떻게 내가 내 생각을 다스려,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생각은 그냥 터져 나오는 거지. 그거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믿고 어떤 걸 내가 머릿속에 두고 살아가느냐는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게 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이것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사로잡는 일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이 실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잠잠해질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예를 들어 한 시간 기도한다, 두 시간 기도한다, 거의 기도의 절반 정도는 주여 주님 이름 부르는 것만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아니면 방언 기도로 소리내서 큰 소리로 30분, 1시간씩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 그 목적이 뭡니까? 나의 생각을 잠잠케 하고, 나의 마음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그 통성과 주님 이름 부르고 방언 기도한 이후에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복종되었을 때,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샬롬, 평안이 잠잠히 있을 때, 그때서야
잠시 시간을 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뭘 말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서 그 뜻이 들리고 느껴지고 감지되었을 때 또다시 소리를 내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 소리를 발하고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고, 그게 또 여러분들의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의 기도에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그냥 소리를 내서 시편을 그냥 한 시간 읽으세요. 어차피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내서 시편 그냥 이렇게 읽지 말고 어디서 시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 이렇게 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처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런 식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처럼. 저 이렇게 기도한 적 많아요. 시편은 그냥 막 한 장이고 두 장이고 세 장이고 네 장이고 다섯 장이고 열 장이고 스무 장이고 소리 내서 읽다 보면 어떤 한 구절에 하나님이 시선을 고정케 하세요. 그럼 그 문장을 가지고 계속 소리지르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는 이 말씀이 제에게 꽂혔어요. 그럼 주님, 나의 발이 예루살렘에 서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나에겐 교회 아닙니까? 나의 발이 교회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기도 모임에 내가 더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닿았도다. 이 기도만 가지고도 말씀으로 하는 기도, 방언 기도, 여러분과 나눌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제가 무슨 내용을 나눌까 하다가 오늘은 가장 중요한 소리를 내셔야 돼요. 큰 소리, 그것도 부르짖는 기도, 말씀을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냥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 포인트, 이건 이제 역사적인 이유인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올라가셨을 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습관에 따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 습관이란 건 뭐예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때, 정해진 기간, 정해진 길이 계속 훈련해 나가는 게 습관의 훈련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그 헬라어의 습관이라는 단어는 그런 개인적인 습관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명확하게 따졌을 때 그 헬라어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공동체적인 의미가 강한 습관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문화, 어떤 공동체의 문화, 공동체의 어떤 역사,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각 민족에게, 각 나라에게, 각 교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다섯 번째 포인트는 부르짖는 기도가 한국 교회의 유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업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백성에게 주신 은사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달란트를 고이 땅에 묻어놓는 자들은 나중에 혼납니다. 질책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고 배가시키는 자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제 아버지의 기쁨에,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여라 라는 칭찬과 초청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민족에게 주신 기도의 습관이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네. 그래서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아무리 강의를 듣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 한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